안녕하세요. 대학혁신 지원사업 총괄협의회 부산, 울산, 경남권역 서포터즈 권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제 모교인 창원대학교에서 진행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중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 참여 후기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가 동기입니다. 1학기 말에 한 학기를 끝내게 되며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같은 수업을 들었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끼리 이러한 학습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남기고자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은 한 가지의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을 소개해주거나 교과목을 어떻게 공부했으며 그 교과목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지 등등을 알려주는 견해 공모전입니다. 즉 2021학년도 1학기 수강 교과목에서 나만의 성공학습법을 소개하고 발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총 8개의 단과대학에서 우수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선은 PPT와 PDF로 평가받으며 본선에서는 5분 이내에 영상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문방송학과의 실습 과목 중 하나인 디지털 영상 제작 수업 공부법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팀은 테이크라는 이름으로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인생의 한 컷 한 컷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실습과 이론이 병행되는 특이한 학과이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과목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학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교과목에서 부여되는 능력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진행하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대비 방법과 그에 따른 성과, 성찰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운이 좋게도 2차까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사회과학대학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을 받게 된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무엇보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나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에도 참여하여 더욱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상 대학혁신 지원사업 총괄협의회 부산 울산 경남권역 권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